신의 초대석. 어쩌면 우리는 없는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보다 이미 나 있는 길을, 우리도 걸어봤던 자갈 길을 누구보다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걸어봤기에 그 길이 얼마나 거칠고 힘든지 잘 아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또 다르게 이 청춘을 응원하고 싶은 건데요. 4월 10일 목요일 공영진의 스네타운 신의 초대석. 우리도 걸어봤던 험난한 20대를 누구보다 착실하고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영화 한공주의 주연 배우 천우희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라디오 처음이라면서요. 네. 지금 엄청 떨려요. 생방도 처음이고. 네. 더군다나 앞에 제가 앉아있으니까 더 떨리죠. 네. 저하고는 예전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택시에서 써니 네. 때 한번 뵀었었죠. 그때 잘해줬었죠, 제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잘해줄 거란 착각은 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시내타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공주에서 한공주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야. 우리 천우미님께서요. 네. 천우이 화이팅 해주셨어요. 어? 이름이 천우미 씨예요. 우이 씨하고 비슷한 이름이죠.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들께서 감지하셨어요. 이 천우이란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감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규현님은 다음 주 수요일 한공주 영화 예매해 놨어요 해주셨고요. 지금 축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화 한공주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필두로 미라케시 국제영화제, 도빌아시아영화제, 그리고 며칠 전 스위스에서 열린 프리브루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국제영화제에 벌써 8관왕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시사회를 가려고 하다가 촬영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갔거든요. 아, 네. 이 영화는 제가 극장에서 반드시 제 돈을 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타운에서 정말 예의주시하던 작품이어서 제작이 될 때부터 수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희 제작진이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쯤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하면서 기대했구나. 하면서. 그래도 영화제에 나갔는데 뭔가 하나는 받지 않을까 네네. 했는데 너무나 많은 상을 받고 있어서 이제는 좀 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긴장도 되고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까 한국에서는 또 한국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떨려요. 우양을 이렇게 보면 체구도 아담하고 네. 그리고 피부도 그렇고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잔을 퍼 보이는데 눈빛이 네. 특히 오른쪽 눈 오른쪽이요. 네. 눈빛이 애기 호랑이의 눈빛이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이죠? 그럼요. 그럼요. 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고양이가 아니에요. 네. 멋진 말이네요. 야, 그 수상도 수상이지만 마틴 스콜세지란 감독이 계세요. 네. 그리고 마리온 꼬띠아르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께서 나는 영화를 더 알아야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네. 제가 지원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저는 감독님한테 네. 전해 들었는데. 그때 본인은 현장에 없었다면서요? 네, 감독님 못 쫓아갔죠. 영화제를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게 연락을 받았던 게 새벽 6시였거든요. 잠을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새벽 6시. 야, 우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를 더 알아야겠대. 너 죽인대. 이러셨어요? 그러시진 않고 워낙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새벽 6시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인데 아 직감적으로 아 탔구나 뭘 뭔가 뭔가 탔구나 하나는 탔구나 해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죠. 그런데 우야 상 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상이요?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았죠. 그랬더니 대상을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 순간 진짜 잠이 확 깨면서 그러게 아니 좀 데려가시지 그러게요 제가 못 쫓아갔어요 뭐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네, 못 갔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네 평소에 아주 좋아하던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그 영화제를 못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해서 감독님이 이제 마리온 코티아르를 봤을 때 제 얘기를 전해주셨죠. 이 친구가 굉장한 팬인데 요번에 못 가서 굉장히 속상해했다. 이 말을 전해주는데 그 화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녀의 팬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야, 나는 25년 됐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누가 내 팬이라고. 아, 나 정말 진짜.